사춘기와 사십춘기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이응이응 한쪽이 이긴다. 초성이 이응이응 한쪽이 이긴다. 자, 까칠한 사춘기 10대와 더 까칠한 사십춘기가 싸우면 정신으로부터는 누가 이긴다? 더 이응이응 한쪽이 초성이 이긴다. 정답이에요. 조심해야 돼. 아, 내가 이러지 못했구나. 이겨서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뭐 하는 거야? 우울한 거야. 아, 참, 이 책은 꼭 체크해 놓으시고, 꼭 이 책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애가 우울하다 싶을 때 보시고, 요거는 40이 넘어가면 필독서. 저와 집사람의 에피소드가 있는. 저 집사람하고 이혼까지도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 40대 정도 됐는데 그때 우리 가족을 구해준 책이 있지. 왜냐면 결국은 4학년쯤 되니까 몸 생리적인 변화가 온다. 변화가 오는데 그때 누구를 가장 원망하게 되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나를 이렇게 만든 우울한 사회, 과잉 사회, 과로 사회를, 과부하 사회를 원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부터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 나에게 변화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에 40대는 그 조카들 뭐 이런 다 선물로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근데 이때부터 우울하기 쉬운데 답은 뭐에 있다? 운동에 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자 돌아가면 한 말씀씩 운동하시는 거 운동 네? 네. 뭐 운동하시는 거 자전거 실내 자전거 실내 자전거? 헬스장에서? 아 헬스 일주일에 몇 번? 세 번 좋습니다.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이 딱 좋은 게 없고 다 자기 체질과 그 집사람은 이때부터 했어요. 나이 40대 전에 저를 잡아먹었더라고요. 양주가 아주 열받아서 제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천 몇백 마리까지 쉬었어. 그러면서 술, 소주 등반 먹고 야 뭐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딱 방에 들어갔는데 코 골고 잠이 있어. 그랬단 말이야. 억울해 죽어. 근데 나의 사실을 줘. 요즘 걷기 아 걷기 좋죠. 걷는 거 참 좋죠. 걷는 게 좋은 이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 나무. 문학 소녀 같으신데. 걷기를 좋아하니까.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10분이 넘어서 바로 걸어 하려고 해서 걸어가. 요즘은 또 더워서 그렇지만 언니는 무슨 일이야? 저는 집커피하고 아련 근육 하시는 거라 근육 아주 좋아하잖아. 근육 운동해야 되는 거. 근육이 염분보다 중요하다. 언니는 걷기가 좋죠. 하루 2만 보는 새벽에 올림픽공원 갔다 오는 게 9천 거예요. 제 집이 올림픽공원 옆에서 저 조깅을 3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이라고는 진짜 1도 없죠? 네. 1도 없죠. 에너지가 남지 않아요.